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위증교사 혐의로 오늘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 12일 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한 데 이어서 지금 불과 4일 만에 이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한 겁니다. 근데 지난 4일, 12일에 백현동 사건을 기소하면서 왜 같이 이 사건이 원래는 3건이 같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는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그리고 위증교사 이 세 개 혐의가 있었는데 지금 각각 떼가지고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떼내가지고 분리해서 기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백현동은 그 앞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묶어달라 병합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하고 4일 뒤에 있다가 여기에 지금 위증교사 혐의를 또다시 분리해서 기소한 이유가 뭘까? 여기에 검찰의 묘수가 있다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법부는 이재명의 사법 방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유창원 부장판사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해놔놓고 또 기각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사법부 곳곳에 복병들이 있다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거의 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백현동, 대장동 모두가 성남시장 때 이루어졌던 사건들이고 밑에 있는 척권들을 시켜가지고 했던 사건들이다. 자 그리고 전부 다 이 재판 초입입니다. 지금 대장동도 지금 재판에 그동안 쭉 밀려져 왔다가 시작 단계에 있고 자 그런데 이 대장동과 백현동만 따져보면 굉장히 이 그 배임 금액이 많습니다. 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합쳐보면 자 그러면 이 사건 대장동과 백현동을 병합한 사건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아도 두 개 병합을 해놓고 보면 재판이 굉장히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재판은 늘어진다고 보고 지금 검찰에 대응하고 있는 거 보는데 그래서 여기에 가장 혐의가 분명해 보인다 하는 이 유창훈도 혐의가 인정한 부분이 위증교사입니다. 이 위증교사를 따로 떼가지고 기소를 하고 대장동과 백현동을 묶어가지고 함으로 해서 이 대장동과 백현동은 나중에 이재명의 2017년도 대선 출마 그 시점에도 판결에 나올 것 같지가 않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재판이 3개월, 3년, 4년 찍찍 걸리는 데다가 두 개 사건을 묶어놓으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이 참고인, 뭐 증인 합쳐 한 100명 된다고 합니다. 100명. 그러니까 이 재판이 3년, 4년 더 이상 걸릴지 모르겠다 하는데 여기서 방점은 바로 오늘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자, 요거는 혐의가 워낙 분명해 보이고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고 분명해 보이니까 이게 다른 재판하고 병합 안 되도록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백현동하고 미리 병합시켜버리면 다음에 위증교사 이걸 단에 뭉치지 못하도록 이걸 다른 사건하고 대장동이나 백현동하고 뭉쳐버리면 이 사건도 재판이 질질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전략은 지금 보니까 이 사건은 워낙 분명하고 자 위증교사 한 이재명은 부인하고 있지만 자 담당자 위증을 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도 위증 맞다 이게 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빨리 끝날 수가 있다. 그런데 위증교사는 이재명의 사법 방해와 함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은 다음 선거에 못 나가도록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하는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증교사를 백현동은 4일 전에 기소해 놔놓고 4일 후에 따로 떼가지고 기소했다는 것은 요거는 단독으로 재판을 받겠다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위증교사까지도 재판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재판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신의 한 수를 뒀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자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은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 12월 20일부터 24일에 김 씨에게 그 당시에 수원시장 성남시장 김병량시장의 비서로 있었던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에 KBS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자 이재명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 이런 협의가 있었다고 좀 증언해 달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증을 한 김 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재명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서 2019년 2월 달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재명 측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같은 협의가 있었다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위증입니다. 자, 그 이재명이 부탁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그때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 발생한 범행이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자, 그래서 이 김 씨와 함께 기소할 필요성을 고려해서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검찰의 작전, 두뇌 싸움입니다. 이재명 측하고 검찰은 지금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도 압박해가지고, 자, 이 이화영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고, 또 부인이 탄원서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백주대낮에, 노상 강도를 저지른 것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마피아단에서 두목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 나오게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요 사건만 따로 떼내가지고, 유죄를 받게 되면 이재명은, 자, 이 선거에 못 나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만둬야 된다. 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재명의 방탄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함께 이제 재판을 받았던 불법 대북 송금, 쌍방울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화영을 비롯해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중에 있어서, 그래서 수원지검의 사건을 다시 이송해서 필요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원지검의 이 사건은, 지금 별도로 가져가서 그동안 뭐이 진술이 엇갈린다 이런 부분들, 다툼이 여지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 사건을 정리해가지고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백현동 개발비리,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이 유창훈 판사가 지난달 27일, 자,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혐의를 먼저 기소하면서, 자, 이 대장동과 위례 개발 사건과 병해해달라. 이렇게 해서, 자, 그 건과는 딱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분리시키고. 그래서 위증교사만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사건은, 굉장하게, 치열하게 눈치를 서로 보면서 머리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대장동 사건만 해도 법원에 제출된 기록이 200여 건이 됩니다. 위례 신도시는 한 50여 건이 되고, 성남 FC가 한 100여 건. 이거 포함하면 한 400건 수준입니다. 제출된 기록이. 자, 한 페이지에, 한 권이 500페이지라고 계산을 해보면 20만 장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참고인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백현동, 거기다가 대장동까지 병합되면은 기록 증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대형 재판이 되고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법원에서 늘어나는 거는 그때 묶어두고, 지금 위증교사 요 하나만 가지고 쭉 이어가겠다 하는 것이 법조계의 이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위증교사는 따로 기소하면 이상 병합을 요청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위증의 당사자가 자백을 했고,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한 데다가, 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이후에 재판에 넘기더라도, 자,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데 시간에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꼼수를 두고 정치화되어 있고, 진영에 나서니까, 검사들도 이제 이 사건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어느 사건하고 병합을 하고, 어떤 사건하고는 풀어가 가고, 어떤 판사가 맡을까, 요걸 고려해 가면서 지금 이 재판에 임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하게 사법부가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위증교사는 이재명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법 시스템을 방해한 중대 범죄이고, 선거에 영향을 끼칠 사건이었기 때문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백현동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을 신청한 것은, 자,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합 신청에 대해서 백현동과 대장동과 위례는 아무나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따로 이 위정교섭은 묶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거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미 판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재판은 재판대로 가고 나머지 하나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빨리 재판이 끝나면 이재명은 자, 이 내년 총선 전이라도 1심에서 유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검찰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